나중에 또 한 번 더 네.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지울까요? 다 들어갔다. 아, 이 선배인가요? 그럼 1,000원짜리 줄까? 5,000원짜리 줄까? 5,000원. 아까 커피 먹었지?
안녕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거 휴족 시간이랑 이거 붙이는 건데, 파스처럼 약간 붙이면 쿨링 효과 나타나고, 약간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구조 신을 때 뭐 운동하는 날 이렇게 다 적혀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께 추천드려요. 쿨링 효과도 있어서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이거 저 옛날 써보고 한참 안 쓰다가 어제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 개 더 샀고 나중에 또 쟁여놓으려고요. 이거는 겟리프라고 겟리프 트윈 패드팩인데, 이거 저번 인스타에서 공구로 샀다가 지금 다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휴대성도 간편하고 이렇게 딱 뜯어서 딱 붙이면은 약간 팩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통영에는 올리브영에 이게 없더라고요. 저번에 살라고 했는데 또 인터넷에 또 배송이 되니까. 근데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데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어떤 걸 샀냐 보여드릴게요. 짠! 이런 쟁반을 하나 샀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티타임 프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크고 이뻐가지고 하나 샀어요. 그리고 또 뭐 샀냐면 진짜 여자 필수템 돌돌이.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랑도 같이 살고 맨날 지연이 머리카락 맨날 진짜 하루도 빠지없이 머리카락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고 치우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다이소에서 돌돌이 사면 항상 접착력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이렇게 바닥에 딱 달라붙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안 뜯겨지고. 또 이번엔 또 샀는데 이거를 큰 거 이번엔 큰 걸 샀는데 거실, 방, 내 방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될지 안 될지 리필 살려다가 안 샀거든요. 이거 또 이상할까봐 제발 잘 되길. 이거 하나 돌돌이 하나 샀고, 엄마가 면봉 사오라 해가지고 면봉 샀고, 또 이거 짠 귀엽쫑. 이거 유행 언제 유행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옛날에 유행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바가지 머리 세미점에 이거 3개 살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제일 귀여워서 이게 제일 예뻐서 이거 하나만 샀어요. 제 방에 놔둘라고요. 여기는 엄마 방인데 뭐지? 화장은 이쪽에서 해요 맨날. 왜냐면은 저기 화장대가 있는데 뭔가 안 편해서 딱 진짜 한국인데 딱 바닥에 앉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은 여기서 맨날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컵, 양치 컵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가족들 3명이서 같이 사는데 뭐라야 되지? 칫솔 꽂이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같이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거만 항상 놓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 부딪히고 그런 거 싫어가지고 칫솔이. 그래서 이거 제 컵 넣을 제 칫솔을 넣으려고 산 거고, 또 마지막으로 커트카드 하나 샀습니다. 핑크색 사고 싶었는데 핑크색 없고 그냥 노란색 샀고요. 나중에 또 택배가 오거든요. 택배 하루도 찍어볼 거예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짠! 이거는 무엇이냐면 반지를 샀어요. 반지 지금 끼고 있는 게 있는데 이쁘게 포장해 주셨어요. 에이블리에서 구매했고요. 아마 하나는 귀걸이인데
짠, 반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껴봅시다. 이게 오픈링이라서 사이즈 구애 안 받고 착용할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짠. 이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반지를 샀습니다. 하나는 귀걸이. 짠. 이런 귀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짠. 이거는 가방이 필요해가지고 가방 하나를 구매했어요. 그 유기견 후원하는 32 상점이라는 유기견 후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구매했어요. 짠. 이렇게 귀여운 엽서 같은 거랑 이렇게 32 상점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부디 김지연님에게 가치 있는 소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짠, 되게 예쁘게 포장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하고, 보자. 이런 작은 에코백이 필요해가지고 에코백 하나를 샀어요. 수납 공간도 좋고 어디 여행 갈 때나 고데기 넣을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앞에 이렇게 고양이랑 강아지 이렇게 박혀있어요. 너무 귀엽죠? 진짜 대학생들 분들께 추천드려요. 너무 예쁘다. 또 하나는 무엇을 샀냐면 원피스 하나를 구매했어요. 이런 블라우스랑 원피스 세트 구매했는데 나중에 영상에서 입고 나올게요. 여러분 오늘은 그림 그리고 발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오늘도 드라이 할 거라서 머리는 간단하게 그거 안 말리고 그냥 드라이 받으러 갈 거예요. 안녕. 오랜만에 귀걸이도 했는데 실물이 훨씬 예쁜 귀걸이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입고 갈 건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일단 드라이 받고 그림 그거 그림 그리고 컵케이크 만들고 발 마사지 받고 올게요.
검보다 빨가 예뻐, 빨가 예뻐. 인사하세요. 검오디에요. 검오나 인사해. 안녕하세요. 검오디에요. 귀여워. 빨가 예뻐. 응? 검오나.